그저 경자년이 오셨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따라 드셨다가 정묘생이라는 최씨 제자가 오셨습니다. 그저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따라 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오셨습니다. 귀해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오셨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원님과 하해 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귀염 주시고 귀염 속에 여건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포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요, 8월달 들어가면서 문서에 움직임이 있겠다 그러세요? 이번 8월달에? 네. 문서 움직임? 네. 어떤 거? 지금 일은 하고 계세요? 병원에 일하고.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 8월달 들어가면서 뇌가 문서에 움직임이 있는 형국인데 이게 선생님의 자리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꼴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서 이동격으로 뭔가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9월달에 병원에 한 7년 정도 있다가 실업급여 받으면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 지금 일한지는 또 병원에 취직이 잘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안 구하기 때문에 네. 그 들어간 지가 지금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그 병원에 지금 들어간 지는. 근데 선생님 그 간호사세요 그러시면은 네. 근데 이 내가 경력이 있는 사람이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그냥 초짜처럼 일을 시키는 꼴이거든요. 지금 일하는데 거의 보면 그런 거나 조금 마찬가지예요. 근데 선생님이 인정을 받아서 네. 부서 이동격으로 내가 조금은 내 직책이 더 생기는 꼴이거든요. 좋은 거죠. 이게 8월달.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도 사주 팔자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풀릴만한데 안 풀리고 조금은 내가 가다서다 가다서다 하는 사주거든요. 근데 참 웃긴다. 선생님 크게 사치 안 하시죠? 근데 왜 돈이 없어요? 돈이 좀 자꾸 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면 메마르고 들어오면 메마르고 보면 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내 네, 집에 아프신 분 안 계세요? 지금요? 네. 어르신들 말씀하세요? 네. 없어요. 지금 엄마도 돌아가신 지 4년 됐고 지금 오빠 둘하고 저하고 우리 애들 3명 있고요. 근데 큰 오빠는? 큰 오빠는 그냥 작은 오빠가 많이 아파요. 근데 나 이상해. 큰 오빠가 원래 아파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또 서류만 보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저하고 안 끊어서 돌아가시고 근데 이상하게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 형국인데 그게 저는 집에 조금 어른이라 그래요. 그럼 큰 대주가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큰오빠 자체도 이 집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기운이 상그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상하게도 집안 자체 기운이 잘 피지를 못해요. 오늘 하루 종일 그런 분들만 오시네. 네 맞아요. 그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애들도 그렇지만 제가 아무튼 이혼해가지고 애들하고 서 있어 하는데 애기들 성은 뭐예요? 이 씨요? 둘째는 뭐예요, 요즘에? 고등학교 2학년인데 방황 안 해요? 아니요, 이제 안 해요. 이제 안 해요? 버스 애미도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정신을 차렸는가 공부를 대학교 가려고 지금 고등학교 시럽게 가는 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자기도 느끼는 게 아니라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지금. 근데 이게 어머니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애매하기는 해요. 특히나 부모님들한테 자식 얘기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보통 부모들은 내 자식은 다 이쁘니까. 근데 둘째가 방황을 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둘째 사주가 엄마랑 비슷해요. 뭔가 노력 끝에 큰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모자라거든요. 근데 둘째가 지금 마음 잡고 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사람은 누구나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잘 나와야 흥이 나서 형님 말에 신명이 나서 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가 이 결과가 이상하게도 조금은 지지부부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내가 하다가 포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중도에. 그럴
그런 게 있어요. 성격이 그런 게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어머니가 좀 잘 되게끔 보필을 해주는 게 저는 둘째한테 가장 필요한 요건. 그리고 또 하나는 첫째 같은 경우에는 크게 탈잡을 거는 없겠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생각이 많고 생각이 좀 복잡한 아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엄마 말을 잘 들어요. 그래 봐요. 네. 웬만하면 들으면 됐죠. 지 고집대로 하려는데 그러니까. 한 번씩 있더라고요. 자기의 생각이 많고 자기의 이 세계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엄마 말을 잘 들어요? 아니요. 흔히 말해 엄마 말을 듣는 척은 하겠다만 자기의 기준으로 끌고 가는 아이. 그러기 때문에 첫째 같은 경우는 탈잡을 거는 없어요. 그렇다고 모진 길로 가는 아이는 아니니까. 근데 셋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엄마가 조금은 관심을 많이 주셔야 돼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뭐 아픈 사람 없다며. 아니요. 다른 제가 저는 몰랐는데 주위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지 나이에 비해 너무 더뎌요. 그래서 주위에서 선생님들하고 추천을 좀 해줬는데 검사를 했는데 지는 지적. 아이가 좀 더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 자체가 흔히 말해 그거를 내가 장애라고 표현을 하기엔 조금 마음 아프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조금 아픔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거는 근데 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씨 집안 자체가 많이 좀 시끄러운 집안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풍으로 가신 분이 누구예요? 풍이요? 네. 이 씨 집안 아, 잘 모르시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이 씨 집안에 풍으로 간 할머니가 또 따라다니면서 이상하게 어머니 앞을 좀 많이 가려요. 시어머니도 그냥 어떻게 그냥 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풍으로 돌아가신 분이 좀 그렇죠. 잘 모르시죠. 요즘 시대는 잘 모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할머니가 이유 없이 따라들지는 않거든요. 이 무당 입에서 그런 말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이상하게도 조상이 이씨 집안 조상이 아직도 앞을 좀 가리고 있다. 이 말은 또 나오니까. 가만 보면 되게 안쓰러워요. 저희 어머니 혼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있는데 이상하게 안 풀리는 거는 그 이유 또한 있으니까. 너무 안 풀리는 그럼 이 시집안 조상을 좀 다 몰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이 시집안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불행이었어요. 거기서 나와서 내가 좀 이제는 편안해야 되는데 내가 자식이 있는지는 아직은 천륜으로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끈을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편해요, 선생님이. 끊는다는 거는 어디를 가서든 제발 뭐 좀 하세요. 무당들이 선생님한테 구타라 보여라 하는 게 자기네들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자기를 안 보러 다녀서 이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풀려서 그냥 저렇게 하게 왔거든요. 근데 잘 오셨어요. 저는 사기치는 부당은 아니니까. 사기칠 만큼 돈이 궁한 사람도 아니고. 진짜 안타까워요. 그리고 너무 아쉬워요. 선생님도 정말 필수 있는 사람이고 또 특히나 저는 첫째, 둘째, 셋째를 놓고 봤을 때 둘째가 제일 애가 쉬어요. 왜냐? 충분히 꽃을 피울 수 있는 아이고 싹을 틔울 수 있는 아이인데 조금만 아이가 더 기름진 땅이 있었다면은 충분히 내가 영양분 잘 받을 텐데. 근데 어머니 또한 어떻게 보면 거름을 주려고 기름진 땅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원 매체인 매개체인 어머니 자체가 못 피다 보니 자손들 또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머니 그냥 나한테
제발 조상 치성이라도 좀 한 번만 하세요. 이렇게 뵌 것도 인연인데. 그렇게 해서 이 시집안 좀 정리 좀 하고 선생님 내 친정도 조금만 정리를 하면 충분히 잘 풀리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고 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금전은 뭐 적정선에서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재료값만 바꿔도 잘 해드려요. 왜 손님들이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으니까. 사는 톤은 나쁘지는 않아요. 톤은 나쁘지는 않으세요.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거 직장 문서 이런 거 이동수 옮기는 게 괜찮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그 병원에서 선생님한테 부서 이동격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더 대우를 해주려나 봐요. 이 사람 괜찮네.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조금 몸이 고달파질 수는 있어요. 하는 업무량이 늘어날 테니까. 근데 얘도 합당한 대우는 받을 거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옮기세요. 그거 하는 방법 그런 거밖에 없네요. 그거는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김씨 이런 건 어때요? 네? 김씨. 김씨요? 응. 김씨가 누구죠? 아, 제 아는 사람인데. 만나시는 분? 딱히 뭔가 좋다 나쁘다 이게 없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그 사람한테 뭔가 큰 기대를 하는 것도 없죠. 그냥 만나면 편하시죠.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 안 풀리는 건 그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래요. 왜 그 호랑말고 같은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개고생하고 살았니 그래요. 맞아요. 진짜 흔히 말해서 선생님 개고생했어요. 좀 애가 먼저 들어쓰셨어요? 애가요? 응. 아니요 애기 낳고 결혼식을 했으니까 우선 동거를 하다가.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해 아이를 탓하기는 싫지만 이상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발목 잡힌 것도 있다 그래. 그 아이 때문에. 왜 들어갔어요? 가기 전에 궁합이라도 좀 보고 갔지. 안 좋다 했거든요. 왜 갔어요? 안 좋다 하는데 무당을 좀 믿지. 너무 안 맞다고 저희 엄마도 보고 왔는데 네가 좀 할 수 없다는 나중에는 메탈 하지 마라 했는데 주위에서 안 좋다 했어. 안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 정도 많이 했지만 저도. 아니 그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선생님 피를 말렸냐. 그니까요. 맞아요. 완전히 그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듣기 싫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좋은 말 또 한두 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네, 맞아요. 그랬어요. 이야, 선생님 거기서 앵벌이도 했네. 네? 앵벌이도 했다고요? 네, 맞아요. 자기가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 불알도 쪽 다는 게 뭐 그렇게 유세라고. 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근데 웃긴 게 그 불알도 쪽 받들고 살아준 건 선생님이에요. 네, 맞아요.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할까 지금.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잘 나오셨어요. 근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깔끔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또 이렇게 올 것 같아요. 애들 보러 올. 아니요 끊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끊어야 돼요. 못 오게 막아야 돼요.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못 오게 막으셔야 살아요, 선생님이. 애들한테도 그래야도 좋고. 사람 얼굴
일단 조상의 얼굴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살면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했든 그 조상들도 똑같이 지금 선생님한테 고지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진짜 처음에 그랬어요. 왜 가다스다 가다스다 하세요? 뭐가 왜 이렇게 답답하죠? 왜 뭔가 풀릴만한데 안 풀리죠? 그 이유를 파헤쳐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게 무당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웃겨요. 사람으로 선생님이 노력을 하는, 만약에 노력을 안 했어 그럼 선생님 탓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선생님은 정말 아둥바둥 노력해요. 내가 오래 전 봤던 분들 중에, 상담했던 분들 중에 제일 안쓰러워요. 진짜로. 이 유튜브 찍으면서 봤던 분 중에 제일 안쓰러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뭐가, 텔레나무 뭐가 막히버리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펑펑 울기라도 했으면 속 시원하겠는데 선생님 무너질까봐 그러지도 못하시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한 번씩 가서 오래. 엄마 그렇게 쳐먹으면 막. 그리고 나 선생님한테 돈 벌 마음 없으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의뢰를 해주신다면 제가 진짜 재료값만 받고 할게요. 그건 내가 약속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 풀리면 소리당 괜찮다 홍보해주세요 그러면 되나. 돈은 딴 사람한테 벌면 되니까. 또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뭐 다른 거는 뭐 애들 보고 막내는 그거만 좀 신경 쓰고 좀 네. 올해도 올해는 어머니가 조금은 막내랑 같이 시간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왜냐면 아이가 이 외로움도 좀 많은 아이고 네. 그리고 이상하게 이 정을 많이 못 느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저물리던 시절에 왜 아이들은 구강기가 있잖아요. 구강기 시절에 이 많이 좀 못 느꼈다 그래요. 아이가 엄마 젖은 물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게 좀 모질랐다 그래요. 뭐 그 당시 엄마 마음도 뭐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했겠지. 어떻게 사이가 뭐 임신할 때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다 보니 그런 게 태교고 어떻게 보면 아이가 구강기 시절에 좀 많이 정을 듬뿍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시선을 많이 주세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가 관심 조금만 더 주시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 시험을 봐서 성적이 뭐 100점 맞아야 내 승에 차지만 80점 맞았어도 잘했어 토닥토닥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한 가지 저기 제 엄마가 돌아가신 4년이 됐는데 옛날에 그 유튜브 이런 거 보니까 영정사진 엄마 장례식장에 썼던 영정사진이 태양 폴려낸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우리 이제 소극장이 없으니까 집에서 이거 보고 화장실에 물을 받아가지고 태워가지고 그 물을 그 이제 재가 나오잖아요 사진에 잘 안 타더라고 그걸 밖에다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괜찮으세요? 어떤 분들은 또 태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니요 그 사진까지 같이 올려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 사진, 옷까지 이런 거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괜찮네요. 네 잘하셨어요. 태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거는. 그러한 게 있으면 이승에 애착이 남으시니까 미련이 남으시니까 저승으로 사바세계 또 자꾸만 오시는 거거든요. 극락세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건강 이런 거 다 괜찮은가요? 우리 건강수는 나쁜 건 없으세요. 네. 단지 그것만 지금 막혀있다 일이 안 되는다 너무 막혀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가다서다 하는 이유가 그러한 부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잠시만요.